한국 외제차 시장에서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수년간의 하강 흐름세가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 2월 렉서스, 도요타, 혼다의 한국 시장 판매 대수는 2,346대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차 등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차와 달리 독일 럭셔리 브랜드 3개사는 올 들어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시보레, 포르쉐, 크라이슬러 등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일본차는 2008년 2만 1,912대를 팔아 수입차 시장 점유율 35.5%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7.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5.3%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 전체로 보면 일본차의 점유율은 1%도 채 안 됩니다. 일본차의 부진은 일본 정부의 2019년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생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촉발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일본차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더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신차를 내놓아도 기존 모델과 차별화되는 리프레시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미래의 모빌리티로 간주되는 전기차 신차가 없는 등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기술의 닛산으로 불리던 닛산이 프랑스 브랜드 르노에 매각된 것이 상징적인 사례라며 혼다는 400만 대에서 성장이 멈췄고 미쓰비시와 마스다, 스즈키 등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9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이유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미국 업체나 볼보 같은 유럽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도 이미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를 앞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일본 정부의 규제와 전기차 육성 정책을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휘발유만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카를 중요한 기술로 보고 여전히 하이브리드카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일본 자동차 제조협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닛산이나 토요타와 같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하이브리드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도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조야지마 블루스카이 테크놀로지 대표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도약하기를 꺼린다면 시장 트렌드에 뒤져 사라진 일본 가전업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10년 동안 전기차로 갈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일본차는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선 일본차가 독주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카 차량 판매가 1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2만 1,517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수입차 가운데 렉서스, 도요타보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볼보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 하이브리드카의 높은 가격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이 가격을 낮춰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서 렉서스 등은 높은 가격을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래형 자동차 경쟁에서 일본차는 하이브리드만 고집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세는 약해졌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5년 후, 10년 후의 중고차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9일 새벽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정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화재 피해를 본 일본 반도체 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의 생산 정상화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르네사스의 최고 경영자 시바타 히데토시는 21일 화재의 영향을 받은 생산량의 약 3분의 2가 자동차 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동안 조업이 중단될 경우 매출액이 약 170억엔, 1764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반도체는 공정이 많아 공급의 정상화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르네사스는 토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에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됩니다. 토요타는 벌써 반도체 칩 부족으로 체코 공장 조업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시켰고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있는 생산 라인의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혼다는 재고가 있어 지금 당장 영향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생산 중단 1개월이 되면 재고가 바닥나는 4월 이후에 생산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수요 급증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지난달 중순 미국의 한파로 현지 공장의 가동도 중단된 상황에서 르네사스마저 화재로 생산을 중단해 자동차 업계의 추가 감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 이자이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별다른 영향 없이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6일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은 유일하게 생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가 팬데믹 대유행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경쟁사들과는 반대로 반도체를 충분하게 구매해 비축하는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의 현대도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초 코로나19로 인해 감산을 계획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집 생산을 줄이는 추세를 읽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미리 구입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가 앞서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료 수출 중단과 지난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시 부품 부족으로 중국 내 생산을 중단했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반도체를 미리 확보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악화되기 전 현대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업체로부터 계속 매수를 진행해 원가 절감까지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국은 역시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의 핵심 산업의 성장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만 무너뜨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집까지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